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유 있는 리액션 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금방 나와.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개별 활동이라는 게 뭔가 진짜 따로따로 떨어지진다는 느낌보다도 개인 작품들을 계속 이렇게 선보인다는 느낌으로 다가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리 제작을 했던 것 같아. 이렇게 빨리 나올 정도면 오늘 준비한 게 어떤 거지? 댓글이 아주 많이 달리셨어요. 이거 봐달라. 보이스 나오니까 봐달라. 오늘 제이홉님의 방화. 방화, 불방화? 그렇죠. 뭔가 불을 지르는 행위를 또 방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불을 지르겠네. 그러니까 슈가님의 어떤 전유물인 아, 불을 전 제이홉님 뮤비에서도 좀 센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곡만 봤을 때도 좀 셀 수가 있겠네. 그럴 것 같아요. 그 결이 유지가 되는 걸 수도 있겠구나. 하여튼 자 오늘 모어에 이어서 제이홉님의 방화 같은 앨범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Get it. Get it. 오, 약간 마이크 드랍 그 마이크 드랍도 떠올리긴 한다. 네. 오이 씨, 와 진짜 불 같아. 대규 대규. 호호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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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아직까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어요. 잠깐만. 와. 자 원테이크네. 네. 지금 거의 절반 봤어. 맞아. 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 네. 왜냐면 가사를 켜야 될 것 같아. 아, 일단 진짜 아티스트 같다라고 느낀 게 이 약간 액션과 이런 것들 연기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 비주얼이. 그쵸.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비주얼이 아니라 가사를 한번 키워 다시 한번 보는. 예. 원테이크 줄은 상상을 못했네. 거꾸로 돌아가죠. 우와, 이거 저 진짜 터뜨렸나 보다. 집 그림이 뒤에 있는데. 있어? 연기로 트랜지션을 와 이거 뭔가 헐리우드 영화 같다. 톤이 와 홀린 것 같아. 좋다. 우와 오, 헬기. 오. 와우. 오.
R S O A R S O 알쏜? 어 알쏜이 앨범 테마 그건가? 제목인가? 그렇지. 방화라고 써있고 저기 옆에 써있네. 가로치고. 와 이거 뭐지? 너무 강렬한데? 어, 신들린 듯이 하던데? 처음에 약간 화면이 바뀌기 전에 약간 좀비 같은 느낌처럼. 근데 이게 막 세지 않는데 약간 여기 까닥까닥하면 되잖아. 그러다가 이제 한번 바뀌고 나서 신들린 것 마냥 깜짝깜짝 놀랐네. 어, 몰입감이 엄청 강한 것 같아. 영상이 30초 본 것 같았는데 끝났어. 영상 다시 보기 전에 어, 뭐야 벌써 반반살 있잖아. 몇 분 짜리야 이거? 아 노래가 3분은 안 넘네. 아. 완전 제이홉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는 느낌이 너무 강한. 그 집도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거지 않을까, 당연히. 뭔가 평온했던 게 불을 지펴주면서 날아간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연기 트랜지션 뒤에는 뒤에 집들이 없어졌고, 불타서. 이 불, 방화라는 가사의 주제로 여러 가지를 이제 의미하는 가사들이 많이 썼네. 근데 여기 두 번째 톤 이거는 진짜 약간 마치 3D로 제작한 것 마냥의 그런 질감이었어. 약간 질감 자체가 뭐 되게 신선한 질감이야. 뮤직비디오에서. 오. 아, 이런 포인트 너무 좋지 않았냐? 저번에 봤었던 그 해골도 그렇고 이런 기법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매번 앨범마다 들어가신 거 이것도 너무 좋았어. 아마 이 뮤직비디오에서 유일한 클로즈업 아니야? 그쵸. 어, 그쵸. 그래서 강렬하게 느껴졌어. 앞에 원 테이크, 중간 원 테이크, 마지막에 클로즈업 들어가는 샷에서 나오는 것까지 유성이 있는데 아까 저거 불 지펴서 뛰어다니는 생각할 때 좀 깜놀했네요. 오케이.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BTS 방탄소년단에 엄청 큰 변화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엄청 부담도 되면서 또 자기를 또 끌고 가는 그 원동력도 되면서 하는 느낌이 이런 불로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빠이야. 나를 힘들게 하는 마음과 나를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마음 안에서 갈등이 표현된 곡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마이크 드랍처럼 한 방 펀치를 딱 날리는 것 같은 페이러들이나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방 펀치를 날리는 그런 곡이지 않을까. 이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많이 와닿을 것 같은 입니다. 저는 일단은 무엇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육님을 딱 봤을 때 맛으로 따진다면 수단 맛에 속하시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봐왔던 모습이. 근데 아 요새 너무 매콤. 분노인데 다른 분노를 뭔가 표현하는 느낌? 그러니까 나 진짜 화났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좀 내면에 있는 모습들을 조금 이제 음악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거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 더 어울릴 거라 생각 못했었거든요, 여태까지. 근데 무엇 때도 그렇고 이번 방학 때도 그렇고 이런 모습 보니까 이것도 잘 어울린다 이런 느낌. 닭볶음면 같은 화끈한 맛이 생긴 게 멋있어. 백불 닭볶음면. 일단 나는 영상적으로 보면 어렵다면 어렵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를 하나를 남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한 장소에서 다 끝낸 뮤비. 그냥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다리 아래에 있었던 그 차량들을 깔아놓고 한 공간의 로케이션에서 이 아티스트의 연기력과 아티스트의 어떤 제스처 그리고 카메라의 워킹들 그리고 그거를 단조롭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어떤 이런 미장센 불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정말 활용이 굉장히 잘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서도 솔직히 뭐 한 장소에서 찍었어? 뭐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좋은 예시가 되는 거야. 누군가 또 이런 뮤직비디오 보면서 얘기를 하겠지. 아 저희도 제이홉님처럼 이렇게 한 장소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간지나게 찍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레퍼런스를 또 만들지 않았나. 영상적으로 음악적으로는 뭐 앞에서 말한 거랑 다 비슷하기는 한데 뭐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은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은 배운 변태, 빅히트, 하이브 또 그런 세계관 있잖아. 알게 모르게 계속 뭔가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 여태까지. 그러니까 나는 이 개인 앨범들도 제이홉님이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 제이홉님이 먼저 작업해서 우리 내가 먼저 할게 이게 아니고 당연히 회사 차원 기획팀에서 순서도 있었을 거고 어떤 컨셉의 방향도 같이 짰겠지. 그럼 나는 이게 7명의 멤버들이 개인 작품들 나올 때 뭔가 연결점이 다 있을 거야. 영상들이 될 수도 있고 음악적이 될 수도 있고 그 안에서의 연결점을 만들어놨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그냥 이게 한 아티스트 방탄소년단의 제이홉님의 음악, 뭐 RM님의 음악 다 따로따로 나가겠지만 방탄소년단이라는 또 이제 하나의 안에서의 또 활동이다 보니까 분명히 연결고리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보고 다음 이제 곡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걸 같이 보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들어. 물론 그런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 여튼 오늘 또 제이홉님 최근 들어서 연속 두 번째 했는데 이 말은 즉 또 나오지 않나 조만간 또 보시면서 저희도 댓글로
또 이제 또 새로 나오는 앨범 발매 일자라던가 뮤비일정도 혹시나 나오시면은 댓글로 많이 써주시고 저희가 오늘 얘기했었던 거 외적으로 또 다른 정보들 공유해 주실 것들 혹시나 뮤직비디오에 대한 음악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시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튠즈 여기 많은 나라에서 또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제 맨날 이렇게 그 순위 뉴스만 보는 정보통이님 네, 최상단에 있더라고요. 오케이. 또 즐겁게 봐주셨으면 또 이제 구독 한 번씩 꼭 잊지 말아주시고 좋아요랑 댓글도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 그러면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